케이콜파크 배트 브라더 할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남자 형제는 He, 아, brother. Brother 써볼까요? Brother요? B, R, O, T, H, E, R. Oh, brother. Brothe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뭐죠? He요. He죠, 남자니까. 야, 나 오늘 좀 잘하는데. 오케이. 그럼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만약 이렇게 하면 오늘 단어 그럼 문장은 안 해요? 네가 1호에서 단어만 했잖아. 아 그런가? 어 여기만 소리 한번 내주세요. 덜이요. 널. 혀로 살짝 물어야 되겠죠 TH니까. 널. 오케이 계속해서. 도그. 도그 써볼까요? DOG. 오케이 한번 길어봤자 한 뭐예요? 동물이죠. 이시요. 도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땐 이시겠죠. Father 말고 Dad 써볼까요? D-A-D 그럼 선생님 예 그럼 도그가 만약에 강아지가 중성화시키면은 그러면 대체 뭐예요? 어? 뭐라고? He랑 He가 있잖아요. 암컷이랑 수컷이랑 같이 있다고? 만약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성별이 없고 중성이면 어떻게 돼요? 중성? 중성화 수술하고 중성은 무슨 요로 말이면 이렇게 해야지 중성이요. 어?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안만 길어봤자 하면 데이고요. 어, 그 다음에 한 마리인데 중성화 수술했으면 이름 되겠죠. 아 그냥 중성화구나. 중성화는 이십니다. 오케이 그 다음 Father. Father 써볼까요? P W 아 아니지 처음부터 다시 F-A-T-H-E-R Father 아까 Grandfather 할 때 했는데 이거 틀리면 안 되겠지. 아 순간 Father. F랑 T랑 잘못 P가 헷갈렸습니다. 아 바, 잘못 발음했어요. Mother. Mother 써볼까요? M-O-T-H-E-R 덜덜덜 계속 나오네. 덜 그래서 이번 거는 덜. 덜이어가지고 계속 쉬었어요. 오 다음 Mother. Mother 그래? Grand mother. Grandmother 써볼까요? G R A N D mother. M O. 네, mother 쓸 수 알았으니까 grandmother 쓸 수 있겠네요. 저는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뭐야? Grand만 외우면 grand랑 mother랑 father만 외우면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 많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웃자. 다음에 엄마는 mom이요. Mom. Mom이 그러면. Mom. Mom. Cat. Cat. 당연히 쓸 수 있겠죠? 자녀는 그거 했잖아요, 당연히. Cat. 자매니까 sister. 여자 형제 sister. I S. I S. 아 S I S T E R. 오. 맞아요? T H E R 아니야? 아 아니요. 투걸 줄 알았어요. 얘는 무슨 소리네요? 털이요. 털. S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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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나는다 선생님 속을 줄 알았어요 제가 그걸. 와우 안 속네. 그래도 Sister. Sister 한번 길어봤자 뭐예요? She요. 그러면 Sister Z는 한번 길어봤자 하면 뭐지? She's? She's? 아 They. 요러시면 데이라니까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데이네요. 그러면 양 그럼 남자랑 여자랑 같이 다니면 어떻게 돼요? 데이지 뭐. 와 그냥 다 데이구나. 끝! 다 했네요.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다 문장은 안 했네요. 내가 개꿀띠.